아이네님 방송보다 생각난 짧은 만화입니다. 개그 없습니다. 전부 픽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아이네 병문안 가는 만화. 몇분 전. 아이네님, 닐팟님 몸살 소식 들으셨어요? 아, 안 그래도 그걸로 연락 좀 하고 왔어요. 오늘 휴뱅이라던데? 병문안은 다녀오셨어요? 에이, 그 정도로 심한 거 아니래요. 병문안은 안 갔다는 거지? 그런 거 같은데? 예? 싸우질 않았는데 뭘 화해해요? 화해하세요. 매보즈 논란. 아니, 시간이 없으면 병문안 못갈 수도. 알았어, 그만. 그렇게 아이네는 같이 병문안을 갈 지원자들을 받았고, 같이 갈 사람들은 시참권으로 신청하세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발닭개로 지원합니다. 저는 포도를 삼켜 먹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뭐 뽑는 거예요? 너네 다 탈락. 두 명의 둘기들과 함께 병문안을 가게 된다. 짐은 저희가 다 싸놓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다시 현재.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체 뭘 들고 오는 거예요? 아이네님, 이거 모르시는구나. 아, 이건 밧줄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니, 그거 말고 뒤에 참새를 왜 들고 오냐고요? 닐팟님 병문안 선물로 애기 박쥐 드리려고요. 전 참새인데요. 철삭! 닐팟님 병문안 선물로 애기 박쥐 드리려고요. 맞아요, 전 박쥐예요. 아니,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오는 거예요? 제가 유입들 소중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네, 밧줄 풀고 돌려보낼게요. 근데 빈손으로 병문안 가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들고 가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빨리 와요. 이럴 거면 난왜 처맞은 걸까? 잠시 후. 다 왔어요. 여기 동굴 안에 있다고 했는데. 대충 큰 돌. 이제 이걸 어떻게 열죠? 꾸꾸꾸꾸꾸꾸꾸. 아무래도 안에서 열어야 하는 구조 같다는데요? 일단 여기 앞에서 쉬면서 고민해보죠. 예. 꾸꾸꾸꾸꾸꾸꾸. 배고프대요. 잠시만요. 아까 둘기들이 챙겨준 가방에 먹을 것도 있을 거예요. 웃으셨어. 뭐야, 홍삼뿐이야? 이야, 생각보다 미친놈들이었네. 돌아가면 누군지 찾아서 패야겠다. 꾸구구구. 아까부터 뭐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짐 챙겼다는데요? 꾸구구구. 왜 둘기들 성의를 생각 안 하냐는데요? 꾸구구구. 아이네님 미왕이라는데요? 지랄하지 마. 아까부터 지 맘대로 해석하네. 꾸구구구. 이거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세요? 꾸구. 들어갈 거면 아무리 되세요. 릴파님. 응? 릴파님. 구구? 릴파님. 뭐 새끼야? 왜 뭐? 들었어. 릴파님 귀여워라 안 했었대. 세상 말세다. 별꼴이야 정말. 구구구구. 어쨌든 들어왔으니 성공이지? 여물어. 나는 왜 잡아가는 건데? 다 필요 없고 집 가고 싶다. 릴파님. 릴파님. 예, 무슨 일이에요? 저놈들이 릴파님 귀여워를 외치지 않았어요. 얼른 혼내주세요. 아니, 그딴 이유로 애들 잡아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요. 벌써 오늘만 70번째잖아요. 그리고 귀여워 안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예, 잘못이 아니에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럼 그거 말고 다른 일은 없는 거죠? 네. 뭐가 내야? 릴파 나왔어. 뭐야? 아이언이 있었네? 작아서 안 보였나? 뒤진다, 진짜.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그럼 저희도 실례하겠습니다. 에? 여러분들은 못 들어오죠. 에? 오늘 일파 휴방이라니까요. 그럼 빠이네. 정말 사페일지도 몰라. 그렇게 아이네는 성공적으로 병문안을 끝마쳤다고 한다. 아이네 병문안 가는 만화 끝. 우후! 맞아! 난 사페일지도 몰라! 참새요? 그러게요. 아이네님 실례지만 만화 작가님 새로운 영상 보셨나요? 아, 안 봤어요. 맞다, 이거 저한테 그 알고리즘이 떴는데 보려다가 아, 보면 안 돼. 방송에서 봐야 돼 해가지고 참았어요. 저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참았답니다. 공장장님 만화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분은 공장장님이 아니라 작가님이에요. 뭔 개소리예요. 이분은 만화 공장장님이에요. 아유, 저는 뭐든 좋으니까 싸우지 말고. 아니, 작가님이라니까요. 공장장이라면 만화를 빠르게 많이 만들어야지. 맨날 조금만 써먹는 사람이 왜 공장장이에요. 근데 작가라고 하기에는 그림체도 개밥이고 내용도 좀 아쉬운데. 여기 님들아, 아닙니다, 작가님. 작가님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아니, 부담이 아니라 내가 눈앞에서 욕을 먹고 있잖아요. 공장장님은 뭐로 불리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전 뭐든 좋아요.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그래, 알았어, 새끼야. 나는 누나로 불러야지. 누나, 얘가 은퇴해. 자기야. 방금 자기야는 어떤 새끼냐?
전 참새인데요. 전 철삭. 뭐 때려! 이럴 거면 난 왜 처맞은 걸까? 지랄하지 마. 아까부터 지 맘대로 해석하네. 리판님, 뭐 새끼야? 왜 뭐? 아니 나 뭐 얘기하나 했네. 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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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